내 포켓몬 도감에 있는 포켓몬들은 거의 바로 뜬다 봐야죠. 어, 거의 바로 뜬다 봐야지. 빠른데? 안녕? 에버라스? 에버라스 어저껜가 그저껜가 먹어가지고 저기 노상공원 놀러갔다가 나 저거 하나밖에 못 잡았어. 여기 있네. 왜 고성으로 찍혀있지? 노상공원 근처에서 먹었는데? 뭐지? 아이폰으로 볼까요? 봐봐,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찍혀있잖아요. 이거 아이폰에 잡은 거는 내 집 위치 표시 안 돼 있거든요. 샤오미가 이상한 거 같은데 내가 보여드릴게요. 똑같은 에버라스잖아요. 똑같은 에버라스인데 이건 위치가 안 보여요. 봐봐요, 이건 위치 안 찍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에서 잡은 게 안드로이드에서 볼 때 이상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요. 나 놀랬다. 어? 내가 주작이었다니? 어? 뭐지? 나 분명히 잡았을 때만 해도 이거 안 찍혀 있었거든요? 왜? 왜 고성이지?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조작을 한 거였나? 고성 최근에 간 적이 없는데? 최근에 고성 간 적이 없는데? 우파의 진주. 어 봐봐, 이것도 고성으로 찍혀있다. 아, 나 고성 간 적 없다고! 아 이상해, 고성으로 찍혀있어. 봐봐, 고성으로 찍혀있어! 이거 진주에서 잡은 거. 어 그래, 이건 진주 찍혀있네. 조작충 킬러 고성으로 찍혀있어! 조작충 킬러 캐릭터가 고성으로 찍혀있어. 나 이거 그거 잡으려고 그 뭐죠? 그 해피너스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격투 폭발 펀치 달아 놓은 거. 조작충 킬러인데 고성으로 찍혀 있어. 저희 집 주변에서 잡으면 삼천포는 지역명 자체가 아예 안 떠요. 그냥 대한민국하고 쉼표 이렇게만 뜨거든요. 근데 이거 안드로이드에서는 고성으로 인식을 하나 봐. 아, 하나 실험해 보면 되잖아. 여기서 우리 집 주변에서 지금 잡는 거야. 향로를 돌려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요. 그리고 그게 위치가 고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. 향로 돌리면 포켓몬 나오거든요. 가만히 있어도 몇 분마다 한 번씩 나와요. 계속 고스 났죠? 오이씨, AR 켜져 있네. 고스 무빙이 좋아졌어 이쭈아씨. 들어가. 그레이트. 아주 간단하게 그레이트. 한 번에. 아, 왜 마우스가 여기 있냐? 주고. 과연 고성일까? 고성! 아, 패 깐다, 패 깐다, 패 깐다! 깐다, 깐다! 깐다, 깐다, 패 깐다! 패 깐다! 고성, 고성! 봐봐, 고성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잡았는 우리 집 여기 사철에서 잡는 게 고성으로 뜬다고. 안드로이드에서 잡으면 이상해. 팩 갔어. 고성 나왔다. 고성 나왔다. 고성 나왔다. 고성 나왔어. 사쿠라야 사쿠라. 이제 저 이거로 포켓몬 잡으러 다니면서 영상 찍으러 다닐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녹화한 녹화본들이 깨지거나 아니면 인코딩을 한 번 더 돌려야 쓸 수 있고 녹화를 할 때 소리 조절도 제대로 안 돼서 이거는 포켓몬 고는 그냥 지워버리고 아이폰에서는 그냥 이걸로 이제 포켓몬 잡으러 다니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안드로이드 폰 하나 샀으니까. 옆쪽이 고성이에요. 그러니까 고성이 여기고 우리 집이 여기 있거든요.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. 고성군이 여기부터야. 근데 우리 집에서 지금 우리 집이 여긴데 우리 집에서 잡는 게 지금 고성으로 인식이 된다고요. 나 이거 유튜브에 영상 올려야겠다. 아 진짜. 아 왜냐면 이거 유튜브 영상 안 올려놓고 나중에 나 포켓몬고 하다가 여러분 제가 잡은 포켓몬 보여드릴까요? 해서 포켓몬 딱 보여줬는데 다 고성이 찍혀있어. 눈쟁이 사는 집은 사천인데 왜 고성으로 다 찍혀있냐 하면서 눈쟁이 주작충 아웃 아 하며. 아니 나는 원래 노상공원 여기에 자주 가거든요. 여기 7개 있어요 포켓스탑이. 여기 포켓스탑 7개 있고 여기에 파르세라고 아 파르세르란다 셀라하고 저번에 라플라스 한번 떴었는데 그거 못 잡아가지고 아 근데 라플라스 지금 패치 때문에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. 그거하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
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멀긴 한데 여기 돌아다니며 8개 포켓스탑이 있어요. 물론 루어는 안 돌아가서 제가 돌려야 돼요, 루어. 여기 위에는 별로 없긴 함. 여기 홈플러스에 여기 2개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터미널하고 홈플러스 하나 있었는데 홈플러스 안에 나뚜루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나뚜루 포켓스탑이 하나 더 잡혀요. 그래서 여기 포켓스탑 3개. 여기는 그 터미널 근처라서 루어 좀 자주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잡아도 되고 여기가 제일 여기가 제일 많이 가요. 노상공원인데 저는. 와 포켓스탑 봐 개 많아. 와 포켓스탑 개 많아 진짜. 서울에도 미쳤어 포켓스탑 개수 봐. 아니 진짜 지역 차별 아닙니까? 물론 여기도 엄청 많아요. 여기도 엄청 많아요. 여기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한 30몇 개 있어요. 40개 정도 있는데 이쪽 부근에 내가 이거를 그려드리지. 보시면 여기에 민용이 나오고요. 여기에 네이티하고 네이티어 엄청 많이 나오고 여기 전체 무마 엄청 많이 나오고 치코리타하고 리아코도 꽤 많이 나옵니다. 전체 부분에 치코리타하고 리아코도 꽤 나오고 일단은 무우마 둥지예요. 무우마 엄청 많이 나옴. 잉어킹도 조금 나와요.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잉어킹이. 나 이쪽 반대편에도 가서는 얼마 안 해봤거든요. 여기도 포켓스탑 좀 그냥 걸어가면서 하면 그냥 나름 그래도 몇 개는 있어가지고 여기 반대편에는 물 포켓몬들 나옵니다. 여기는 강가로 인식돼서 여기는 강가로 인식이 안 돼요. 여기 촉성로 있는 여기 한가운데만 강가로 인식돼서 그 민용이 나오거든요. 네이티어하고 네이티어 그리고 왕자리가 아마 여기서 나올 거예요. 아까 아이폰으로 보여드렸죠. 그 고성이 아니고 아이폰에서는 위치가 그렇게 찍힙니다. 샵 그 다운표 그렇게 찍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만 고성으로 찍히네요. 우리 집이. 여튼간에 수고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